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레츠고님. 예, 얼마 전에 또 예, 아름다운 치킨을 또 하나 보내주셨죠? 레츠고님 바둑을 한번 또 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이시고요. 정선으로 두고 계세요. 오케이, 잘 미셨고요. 네, 이건 무조건 끊어야죠. 이거는 예, 백이 욕심입니다. 3급이나 되시는데 이렇게 두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자, 예. 귀를 살리기 위해서 젖히고 이었죠. 좋아요. 이은 다음에 자, 그쵸. 이거를 이제 너무 뭐 응징응징 하는 건안 좋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 가야죠. 왜냐면 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 끊는 순간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100은 버리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둬서 버린다거나 혹은 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본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예, 버리거나 아니면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기어 나가야 되는데 이 기어 나가는 순간 이미 바둑은 망했죠. 이런 바둑은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두면은 여기서 이미 글러먹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미 흑이 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손을 빼세요. 예, 이런 게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제 아까 전에 저기 방금 전에 찍은 그 연양갱님 복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 여기 싸움이 안 끝났잖아요. 이런 상대방이 여기 두면 내 돌이 몰리고, 내가 여기 두면 상대방이 몰리고, 공격과 수비의 입장이 확 바뀌어 버리는 중요한 지점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는 순간 백이 몰리고, 반대로 백이 여기 두는 순간 흑이 몰리고. 이런 거에 이제 공수의 요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백도 여기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런 거는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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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 단계가 아닌 이상 무조건 위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레츠고님이 두신 수가 아닌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집을 지킨다고 근데 이렇게 젖히는 순간 집도 오히려 더안 나요. 밀리잖아요. 밀려가지고 집도 오히려 더안 나고 흙 우변 집이 더 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흙도 뭐 일로 하나 띄어야죠. 뭐 찌르는 거는 취향이고 찌르는 것까지는 할수 있고요. 예, 이쪽을 지금 이쪽을 망가뜨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도 여기가 굉장히 급하고요. 찔러 놓고 귀를 지키셨습니다. 백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 예, 뭐이 정도만 둬도 살려줘요 그냥.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선을 기는 자체로 백이 망했어. 이선을 기는 자체로 백이 망했단 말이에요. 살려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두면 어쩌냐? 아우 살려줘요. 이거 자체가 흙이 튼튼해졌잖아요. 자. 근데 뭐 지금은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백이 젖힐 수가 없으니까 끊겨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디를 지켜야 될 것이냐. 1번, 2번, 3번인데 예 그냥 제일 간단하죠. 어디를 안 지켜도 되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돌은 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엄청 튼튼한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을 지킬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이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돌이 아직은 못 살아있다. 그쵸? 이 돌이 만약에 손 빼면 얘 젖히는 순간 얘가 다 죽어버리죠? 이 돌이 못 살아있다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쪽보다 이쪽 두면 이게 밀려버리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이미 흙이 좋습니다. 이미 흙이 좋아요. 이렇게 돼도 흙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도 흙이 좋습니다만. 그쵸? 이렇게 이어서. 예. 그럼 얘가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쪽 가가지고 얘두 점을 잡거나 아니면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줬으면은 이제 얘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근데 여기를 제일 안 좋은 여기를 이어버리셨어요. 상대도, 그쵸?
단수를 안 치고 여기를 더 치는데, 자, 이럴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도 여기를 잇는 겁니다. 자기 약점부터 이어요. 이런 거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만은 배우시면 안 돼요. 약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중에 끊기는 게 폐감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쪽 언저리가 지금은 당장 이게 막는 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 만약에 이쪽 언저리에 이렇게 싸우다가 이쪽 언저리에 좀 돌이 온다, 백이. 그러면은 끊고 미는 게 성립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이으면 어차피 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둘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손 빼야지. 그렇죠? 손 빼야죠. 여기 가야죠. 여기. 뭐니 뭐니 해도 여기 가야죠. 대망의 자리.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래서 요 행마 방법입니다. 요런 거 있을 때 어차피 2단 젖히는 게안 되면은 요럴 땐 있는 게 보통 좋아요. 행마법입니다. 근데 이제 넣으시니까 이제 약점이 생기고 얘도 잡히게 생겼죠. 손을 이렇게 빼버리시는데 자꾸 이제 지금 2급대 분들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손을 빼요. 손을 아직 변화가 덜 끝났는데 뭐 이거 자체는 좋습니다. 어차피 끊겼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건 하나는 연결해줘도 되죠. 연결해주면 뭐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일로 가신 거는 좋은 생각이고. 자, 자꾸 손을 뺍니다. 왜 이거를 손을 뺍니까? 왜 이거를 손을 뺍니까? 이 말씀드렸죠. 바충기라고. 변화가 안 끝났잖아요. 왜 손을 빼요? 이거 손 빼면은 뭐라고? 이거 나를 진짜 관통당한 거잖아요. 관통당하는 모양이 바둑에서 제일 안 좋은 모양 중에 하나예요. 제일 안 좋은 모양이 뭐, 두 점머리 맞는 거. 두 점머리 맞는 거의 극치가 뭡니까? 두 점머리 맞는 거의 극치가 축입니다. 축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축이라는 거의 기본 모양이 어떻습니까? 나가면 두 점머리, 나가면 두 점머리, 나가면 두 점머리, 나가면 두 점머리. 그렇죠? 축이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두 점머리 그 자체예요. 두 점머리만 맞다가 인생 끝나는 게 축입니다. 두 점머리 맞는 게 이만큼 안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이렇게 관통 당하는 거 썩었잖아요. 돌이 썩어 버리잖아요. 백도 그냥 뚫으면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거 단수 치지 마세요. 왜냐면 흙도 이으면 백도 어차피 이어야 된다.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합시다. 백이 뚫었는데 흙이 여기를 잇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전혀 안 중요한 돌이죠. 근데 백이 여기를 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백 입장에서 두실 때 이런 거 단수 치지 마시고 그냥 뚫는 겁니다. 그냥 뚫으면 돼요. 나중에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둬야죠. 지금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이쪽을. 그럼 아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두면은 뭐 그렇게 흙이 그렇게 크게 손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잡았고 여기 귀가 좀 크게 나긴 했지만 이 수가 좀 백이 쓸 데가 없는 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여기 상변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만 뒀어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막아야죠. 이거 끊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은 뭐 역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서 끊지도 못하죠. 나와서 끊지도 못하죠. 여기 공배가 비어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뚫리지 마라. 절대 뚫리지 마라. 그렇죠. 이게 이제 한 수가 잘못되니까 실수가 연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빈삼각 돼버리고. 차라리 미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미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못하니까. 그쵸? 뭐 이거는 지금은 되나요? 저게 되나? 지금은 저게 되겠네요. 팔이 되겠네요. 사실 뭐 그쵸? 지금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것도
여기 미는 여기 있어가지고 예 여기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돼. 흑이 먼저인가 이것도 흑이 수가 빠르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좀 이 수는 되나 안 되나 좀 자세히 좀 엄청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축이 안 되니까 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지우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본적인 걸 읽는데 오래 걸려. 여기로 푸시를 하면 되는데 저 푸시하고 이러면 이제 그냥 잡으면 되죠. 이쪽으로 단수를 친다. 그럼 하나 이어주고 또 뚫을 때 그쵸? 뭐 이렇게 두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난리 났는데 그쵸? 이렇게 끊어버리면 백이 여기를 끊을 수가 없지. 일로 가버리니까 그쵸? 일로 가버리니까 좀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백이 간단하게 돌려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예, 흙도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죠 뭐. 여기 하나 끊고 이거 하나 끊고 살아버리지 뭐. 그쵸? 수가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이런 중요한 곳에서는 시간을 써서 읽어야 됩니다. 수를 잡히니까 너무 싱거워졌죠. 백집이 너무 좋아요. 이 돌은 너무 약하고. 이런 수 두지 마세요. 이런 수 두지 마세요. 정말 정말 특수 상황에서 흙이 엄청 두터운데 때 정말로 진짜 모든 걸 걸고 잡으러 가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둘 때는 이거를 두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둘거 아니면은 예,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둬서 밖에 흙이 너무 좋아서 얘가 잡힌다 이럴 때는 두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백이 선수로 살죠. 여기 끈기 이 약점을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백이 되게 작게 살긴 했는데 선수를 잡잖아요. 그냥 이제 이런 거 두면은 사실 그냥 막아야죠. 그냥 막고 이렇게 두고. 예. 백도 이제 뭐 한쪽을 끊는 수도 축이 좋으면 끊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끊어가지고 패하자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하나 살아두는 수도 있고요. 그냥 살아둬도 되고. 패할 거다. 단수 치면 패하자 하고 이렇게 남겨두는 수도 있고 둘다 가능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지금 뭐 네. 말씀드렸지만 이 약점 아까도 말씀드린 변화를 언제 마무리한다? 변화는 언제 마무리됐다? 상대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에게 큰 약점이 없을 때. 근데 나한테는 아직 큰 약점이 있어요. 그쵸? 아직 큰 약점이 있어요. 내가 손을 빼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면은 단수 하나 치고 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지금은 이게 되네. 지금은 이게 되네. 그렇죠? 지금은 이게 되네. 지금은 이게 되니까 뭐 다르게 둘 수도 있어. 여기부터 먼저 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둬서 흙한테 집을 좀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괴롭힐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계속 따라 나가면 되고 그쵸? 아니면 이렇게 따면은 뭐 예, 가볍게 뭐 단수를 쳐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무거우니까 가볍게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에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삭감을 들어올 때 반항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예, 이쪽에 약점이 있다는 소리는 상대방이 삭감을 들어올 때 내가 반항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지키려면 높게 지켜야죠. 이렇게 세력이 좋은데 왜 3선으로 지키십니까? 4선으로 지키셔야지. 끊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약점을 안 지켰는데 약점을 안 지킬 거면요. 상대방이 그 약점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읽으셔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수읽기가 좀더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것까지 뚫고 나와버리고 난리가 나네요 지금. 양단소죠, 양단소. 이어버리니까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흙이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양. 요 모양은 지금 흙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흙이, 여기는 흙이 잘 됐고, 여기는 백이 잘 됐고, 여기 백이 엄청 잘 됐고. 그쵸? 막아야죠. 이건, 이런 거는. 이거 손 빼신 건 뭐, 잘 하셨고. 네. 왜 살리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패석이에요. 패석 중에 상패석입니다. 얘 살았고, 얘 살았고. 요속 패석 퀴즈를 한번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돌은 요속일까요? 패석일까요? 5초 안에 판단.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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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고 답 나오는 그런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예, 한번 문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패석인데 패석을 억지로 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들이 다 공격받고 있죠? 돌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끊으셨는데, 예. 뭐 이거 잡아도 사실 지금 백이 너무 좋죠. 이거 다 잡혔잖아요. 하변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얘를 살려 나오는 바람에. 이 하변이 잡힌 게 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얘는 그냥 버렸으면 요것만 잡히고 끝인데 얘는 잡히는 바람에 지금 이쪽도 지금 구멍이 났죠. 백이 이쪽을 삭감하기가 쉬워졌잖아요. 이거는 젖힐 수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버리지 뭐. 죽었잖아요. 백이. 젖히셨네. 예. 좋아요. 흙이 붙였고. 붙였다는 얘기는 젖히면은 요렇게 젖히면 이렇게 두면 되네. 이렇게 두면 되네.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이렇게 두면 되네. 그렇죠? 뭐 이거야 뭐 지키면 되고요. 이거야 역시나 지키면 되고요. 그때 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예 그렇게 두셨네. 잘 두셨어요. 요거는 그냥 막으면 되죠. 자, 여기서 뒀는데 잡읍시다. 그럼 문제는 뭐냐? 얘는 지금 한 집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두 집을 낼수 있는 방법은 이두 점을 잡거나 이한 점을 잡거나 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단수 치면은 있고 이거 나오면은 뭐 이어버리죠. 얘를 잡을 수가 없, 얘를 못 잡잖아요.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백이? 백이 얘를 잡을 수 있, 아,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죄송. 멍청멍청하게 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뭐, 먼저 이렇게 둬버리면은. 지금은 이게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둬버리면 이렇게 둬버리니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버리고. 역시나, 예,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버리니까. 예. 그럼 얘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흙이 중앙이 너무 큰데요. 이건 중앙, 흙 중앙이 너무 큰데. 근데 아 여기까지는 잘 두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젖혀요. 왜 젖히십니까? 튼튼하게. 그러니까 지금 한 집만 더안 주면 잡잖아요. 그렇죠? 한 집만 더안 주면 잡는데 왜 끊기는 약점을 남기십니까? 튼튼하게. 상대방 잡으러 갈 때는 내 돌이 튼튼해야 돼요. 내 돌이 튼튼해야 돼요. 이렇게, 아, 얘가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를 뒀을 때, 예, 여기가 뭐 끊길 수가 있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잡을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찜찜한 쪽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젖혔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못 끊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죠. 끊거나 뭐 연결하거나 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점점점 사실 이렇게 둬도 아직은
살았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사실 예, 백이 잡혔네요. 지금 백이 잡혔네요. 이렇게 돼버려. 여기 15는 단수 칠 필요 없죠. 그냥 이기면 끝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둔데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이거 얘가 잡히면 산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나가면 끊고 이으면 있고 연결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 순간 이제 바둑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바둑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흑은 이제 이 돌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돌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것마저 선수네요. 요것마저 선수네요. 이런 건 쓸데없는 진짜 그냥 아무런 수도 아닌 백이 손 빼도 되는 수죠. 백이 손 빼도 되는 수. 단수도 아닌데 왜 백이 왜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죠. 얘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그냥 지금 이제 바둑이 안 좋으니까 예, 어떻게든 수를 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끊기면서 이제 바둑은 끝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흙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배우실 게 빠르게 썸업을 합시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언제 끝난다? 나 살고 상대방 살고 중요한 약점이 없을 때, 큰 약점이 없을 때. 나 살았어요. 상대방 살았어요. 근데 큰 약점이 있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큰 약점을 가야죠. 네, 밑으로 빠지는 거안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점. 끊겨도 상관없는 쪽은 지키지 않는다. 끊기면 문제가 되는 쪽을 지킨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행마예요. 이게 정상적인 행마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언제가 제일 유명하냐? 이때가 유명해요. 이게 이제 좀 속수인데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백이 젖히는데 이럴 때막 단수 치거나 이렇게 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면 된다. 내 돌을 튼튼하게 두는 게 엄청 좋은 겁니다. 그거를 익히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런 감각이 아직 조금 아쉬웠고요. 그쵸? 여기, 예. 그러니까 익기가 좀 뭐하죠? 이 수가 이상치 이으면 빈상각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 이런 거 뚫리지 마라. 나의 큰 약점이 있는데 왜 손을 빼십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데가 급소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완전 망했다. 이런 데도 미는 그냥 손 빼요. 그냥 손 빼요. 뭐, 얘 당장 살릴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 수는 특수한, 정말 얘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 아니면 주변이 흙돌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서 얘를 잡아야 된다. 3-3에서 상대방이 살면 내가 진다. 이럴 때만 두는 수입니다. 주변에 응원군이 없는데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상대방이 공짜로 살았죠. 그리고 여기도 지킬 거면 높게, 지킬 거면 높게, 그렇죠? 그래서 끊겼을 때도 수읽기가 조금 아쉬웠고요. 수읽기가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완전 밀려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이런데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좋은데 그럼 이렇게만 둬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방이 일로 칠까봐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면 되죠. 뭐 이렇게만 둬도 뭐. 여기서는 젖힐 수가 있을 것 같네. 여기서는 젖힐 수가 있을 것 같네. 그렇죠? 단수 치고. 예. 뭐 아마도 이렇게 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미 선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버리면, 중앙이 어마어마합니다. 중앙이.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상대방이 탄수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게 선수죠. 왜냐하면 예, 흙이 나오면 이두 점이 잡히니까 그럼 따야 되는데 아 그럼 또 아우 흙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모양이 큰데 왜 상대방 모양은 요만하잖아요. 네 모양이 이만하고 그럼 이만한 모양이 이만하게 만들어야지. 왜 상대방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내집 20집 늘리는 게 낫지 왜 남의 집 10집을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런 게 자세가 상대 집만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내 모양을 안 보고 패석 살리지 말 것. 그쵸? 지금도 뭐 이런 데 붙여버리면은 지금은 아예 나와버려도 되겠고 네.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얘가 진짜 큰 문제죠. 너무 상대방 집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수읽기 문제. 네. 그렇게까지 해서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백도 이제 여기 사실 버리면 되죠.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둬서 이제 이렇게 두면은 또 여기 또 하나 지켜야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둬가지고 다 연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쵸 뭐 대충 활용만 해놓고 뭐 이쪽으로 뛰어 들어갈 때 얘를 좀 활용을 뭐 붙이거나 해서 이쪽을 좀더 크게 깰때좀더 활용을 한다거나 뭐 그럴수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패석 살리지 마시고 그쵸? 예, 그 정석이 언제 끝상귀 변화가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손 빼는 건 좋습니다. 손 빼는 거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손을 너무 안 빼도 문제지만 손을 너무 일찍 빼도 문제예요. 손을 언제 빼야 되느냐?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너무 일찍 빼지 않도록 너무 일찍 빼는 게 너무 안 빼는 거는 쫄보고 너무 빨리 빼는 거는 바충기입니다. 예, 바충기를 얼른 다시 완전히 벗어나셔서 예,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